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 대출을 온라인 비교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상품의 범위를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 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사전에 마이데이터 가입은 필수사항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출 금액이 큰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과 서민 무주택자의 주요 주거 금융 상품인 전세 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